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 네,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캠퍼의 지금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시죠? 피곤하게 나오겠죠. 말도 안 돼 지금. 아, 그 정도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정말 피곤합니다. 집에 네. 가고 싶어요. 네, 저도...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이미 자고 있어.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자고 싶네요. 네, 정말. 미드나 보면서 빨리 가고. 미드 볼 힘도 없어. 아니, 저거 있잖아. 미드 하나 딱 틀어놓고 아. 저기 캔맥주 하나 탁 깐 다음에 그 맛있는 저희가 뭐 워낙에 렉탐이 촬영 시간이 늦다 보니까 계속 이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정신줄 놓게 되는데 네. 네, 또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캠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캠퍼 사골 시리즈 오늘은 뭐 할 건가요? 네, 오늘은 이제 그 캠퍼에서 보면 이제 링 매니저라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캠퍼 안에 이제 그 링 매니저에서 제공해줘. 그러니까 링 매니저를 설치하면 그 안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이 캠퍼를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저희 프로파일링 특집을 보시면 알겠죠. 그 고통을 이겨내고 프로파일링 한 것들을 이제 올려요.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유료 릭이라든가 무료 릭이 나뉜데 오늘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릭들을 활용해서 할 거고요. 그래서 릭을 어떻게 담고 뭐 어떻게 이제 그 릭 사운드들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뭐 딱히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. 뭐 일단은 네. 오늘 천천히 한번 따라보시면 어떤 릭들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사운드 들어보고 링 매니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볼 생각입니다. 네. 저희가 지금 뭐 그 지난 시간에 프로파일링 직접 진행해 봤지만 프로파일링을 직접 진행을 할 상황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할 앰프도 별로 없을 네네네. 뭐 그럴 테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프로파일링의 그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링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받는 게 훨씬 더 자주 있는 일이 아닐까. 그럼요. 실제로는. 저도 네. 뭐 사실 이번에 다. 프로파일링 처음 해봤지 저도 다 링 다운받았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유료 릭을 이제 사가지고 뭐 공유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샀다 그러면 제가 받은 걸 형한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이런 것도 개 잘하셔가지고 개 모임하듯이 해가지고 개 잘해서 이렇게 캠퍼 캠퍼계 네. 유저분들끼리 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무료 오늘은 이제 뭐 유료 말고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릭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네. 확인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캠퍼 되나요? 네, 캠퍼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여기 일단 가입하셔야겠죠. 이제 가입했다라고 전제를 깎여요. 이제 전 가입해서 제 이름이 떠 있습니다 지금. 네. 그래서 서포트 들어가 여기 다운로드 있습니다.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. 네. 그 끝이에요. 그 다운 받으시고 이제 실행을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요런 링 매니저라는 이제 이렇게 생긴 응용 프로그램인데 네, 저는 이거 덕으로 이제 몰아놨습니다. 이거 누르시면은 네. 이런 식으로 링 매니저가 작동을 하게 네. 됩니다. 작동하게 되면은 이제 맥이랑 이런 링 매니저가 이렇게 커넥팅을 하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뭐 읽고 있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바로 잘 됐죠. 잘 돼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군요. 네, 지금 마이 프로파일러라고 되어 있죠. 그럼 여기 지금 이 제 그 제 제 게 아니군요. 이게 참 네. 저 이 버즈비 안 보이시나요? 아 저렇게 릭들이 쫙 뜨는군요. 네. 그 옆에 개인량도 이렇게 그렇죠. 보여주고요. 그렇죠. 이제 버즈비 이 저식이 안에 들어있는. 네. 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러면 찾느냐 이거죠. 되게 쉬워요, 여러분. 여기 릭 이쪽에 들어오시면 릭 스체인지라고 있죠. 그럼 여기에 수많은 릭들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저기는 이제 그 기계 안에 있는 릭들이 아니고 그 브라우저 근데 거기 온라인 상에 있는. 자,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일단 뭐 아무거나 하나 받아볼게요. 네. 진짜 아무거나. DP64 베이스맨 어떻게 봤냐고요? 쉽습니다. 누르시고요. 마이 프로파일로 이쪽 당기시면 돼요. 아 그렇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아까 293 카운터 돼 있던 게 294 카운터로 됐죠. 저거는 그걸 미리 들어볼 수 있나요? 가져오기 전에? 아 들어볼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. 네. 아마. 근데 어쨌든 그것보다 지금 벌써 받아졌거든요. 지금 보세요. 제가 그럼 이거 더블 클릭 해볼게요. 더블 클릭 하면은 이 캠프 화면이 바뀔 겁니다. 바뀌었죠. DP64 베이스맨. DP64 베이스맨 어떤 소리가 나나요? 이거 아무거나 받아왔는데 좋은 소리가 좋죠? 네, 그럴 줄 알았는데 나 자, 제가 지금 사실 이게 되게 쉬워요. 그 제가 아까 잠깐
슬래시 톤을 한번 받아봤거든요. 네. JCM 슬래시. 과연? 그러면은 신기하네. 뭐 여기 그 지금 여기 서치가 있잖아요. 여기서 네. 이제 내가 찾고 싶은 톤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. 형님이 좋아하시는 존 페트루치 한번 찾아볼까요? 네. JPM이라고 치면 왠지 나올 것 같은데. JPM이라고 쳤더니 안 나오죠. 안 나오고 그러면 존 페트루치를 다 풀로 해야 될까요? P E T T 예. 저기 있네요. 여기 있네요. 네네네. JP가 막 쭉쭉 뜹니다. 뭐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지금 읽었거든요. 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오. 오. 오 좋다. 아 요거는 지금 이름을 보니까 네. PODHT로 HD로 만들었대요. PODHT로 만든 네, 존 페트루치 마크 4 사운드라고 하네요.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로 다운받기 전에도 사운드 모니터가 가능하고요.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오 존 페트루치 느낌 왔죠? 그렇죠. 지금 이건 뭐지? 여기 이제 업데이트된 날짜가 있는데 이거 16년도네요. 지금 여기 그러면은 19년도가 하나 있거든요.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? 아우 이거는 이게 이상하게 만들었네. 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. 그렇게 좋은 톤을 잡아내지 못하신 분들도 걸러야 되겠네. 네. 아유 이거 이분은 네, 톤을 싫은... 이해를 좀 잘 못하셨다. 네, 이 지금 퍼즐 같은 걸 너무 많이 깔아놨어. 그 보면은 이 제작자 루이즈 폴 파울. 저분은 조금 애매하게 톤 만드시는 거로 좀 걸러야 돼. 잘 맞는 게 있을까요? 아이 이분은 톤의 이해도가 없네. 그러니까 네. 지금 이분 건에 약간 걸르셔야겠다.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? 미엠보뽀? 네. 이 양반 꽤 괜찮네요. 잘 만드네. 그 심지어 POD HD로 만들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좋네요.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쳐도 되고 뭐 장르를 쳐도 되겠고요. 지금 떠오르는 게 에릭 존슨 한번 찾아볼까요? 네. 왠지 에릭 존슨 톤 같은 경우는 뭔가 없네요? 없네요. 제가 뭐 또 스펠링 틀렸나요? 아 네 에릭 존슨을 잘못 쳤죠. S-O 아 똑바로 치신 아 맞잖아요. 네 맞아요. 에릭 존슨 에릭까지만 해볼까요? 에릭까지 하니까 많이 나오긴 하네요. 아마 그러면은 좀 그런 톤들은 이 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왠지 유료리그 했을 것 같죠. 아 그렇군요. 네. 에디 반 앨런이 있네요. 에디 반 앨런 한번 들어볼까요? 이게 에디 반 앨런이야? 이상한 뭐 그렇죠. 이것도 뭐, 그냥 별로네. 뭐 그냥 그러네요. 아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블루스 한번 쳐보죠. 블루스. 블루스 한번 쳐볼까요? 네, 장르를 한번 쳐보겠어요. 네, 블루스. 네. 많이 뜨네요. 뭐 북이 클린. 심지어 텔레클린이라고 적혀있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뭐 요런 건 어떨까요? 뭐 열심히 찾다 보면은 괜찮은 것들을 발견할 그렇습니다. 수가 있겠네요. 이거 퍼즈입니다. 네. 저 그렇네요. 토토를 한번 검색해볼게요. 네. 토토 엔지 있을 것 같은데 없죠. 없네요. 없네요. 유료로 가야 되나 봐요. 스티브 루카송 루카
애플리스트를 스티브 루카스가 맞을까요? 뭐 이름은 전혀 아닌데 뭐 그냥 받아보죠 일단 어떤 소리인지. 다른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를 검색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네, 여기서 잘 찾아 네, 자기가 잘 옥석을 가려야 되겠네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앰프로 검색을 하거든요. 제가 뭐 트럭을 좋아하니까 트럭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트럭을 트럭이 별로 없죠? 네, 별로 없네요. 왜 별로 없지? 되게 많았었는데. 그렇죠. 뭐 이런 식으로 좋네요. 제가 뭐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. 덤블. 제가 덤블 앰프를 좋아하니까 또 덤블을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덤블 앰프네요. ZAP 덤블. 야, 뭔가 이렇게 찾아서 받는 재미가 있겠네요. 골라먹는 네. 재미가 있겠어요. 네, 이렇게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네. 그 무료 릭을 찾아가지고 취소 선택해서 쓰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.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릭 뭐 있는 게 다 검증된 게 아니고 다 개인 제작자들이 올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좀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제작자를 만나면은 그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분 거를 위주로 좀 이렇게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양질의 사운드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무료릭에서도 네. 좋은 사운드 릭 많이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조금만 시간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네. 좋은 사운드 검색을 한번 다양하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아티스트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장르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앰비언트나 분위기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어떤 검색 및 그 사운드를 판별해서 저장하는 노하우를 네.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진짜 나는 저 도저히 프로파일링 저 소리를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들이 이미 해놓은 고생을 네, 이렇게 편하게 받아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고 약간 질리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유료릭으로 약간 또 살짝 고급스럽게 조금 사운드 확장을 또 해보시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캠퍼 사골 시리즈 오늘은 무료 릭 받기 검색하기 요거 은총 씨와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290몇 개의 톤 이외에 여기서 뭐 수백 개 더 받으셔가지고 네. 여러분들의 캠퍼를 굉장히 열리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.